대박났어요. 짜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민아라고 합니다. 비도 오는 것 같고 바람도 부는데 저한테 마음 단단히 먹고 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도대체 오늘 저 뭐 하는 건가요? 오늘은 같이 약국 영업을 해볼 겁니다. 그럼 저 야외로 나가는 건가요? 그래도 제 우먼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신입사원 김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중이셨던 거예요? 네, 지금 회의 준비 중입니다. 오늘 제가 선배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오늘 같이 일하게 될 김훈민 주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임님. 네, 안녕하세요. 너무 또 이쁘시고 진행도 잘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패이됐습니다. 와, 성욱주임 오늘 성덕됐네. 부럽다, 야. 지금 벽에 사진이 붙어있네요. 아, 네. 이 사진이 뭐냐면은 저희 뭐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OT 사업본부에서 가장 잘하셨던 분, 그달에 가장 잘했었던 팀 이렇게 선정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사진이 걸리면 경쟁도 네. 치열하겠어요. 치열한 정도가 아니고 다들 공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네. 그 여기 팀이 네. OTC 부분에서 네. 정말 엄청난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OTC가 정확히 뭔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 OTC는 처방 없이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조직은 한강이나 인천 등을 관할한 OTC 1사업부와 한강 2부, 경기도를 관할한 OTC 2사업부, 부산, 충청을 포함한 OTC 3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는 우리는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재고 관리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팀에서 판매 네. 달성률 100%를 네. 이뤄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일이었나요? 올해 긍정적인 기운으로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피땀 흘려서 정말 이뤄낸 결과고 정말 내년에도 잘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올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를 주세요. 화이팅! 저희 지금 회의실에 왔거든요. 영업 나가기 전에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아, 네. 회의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영업 성공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귀하다는 판매 노하우를 지금 여기서 듣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소비자분들이 눈에 가는 시선이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문 앞이기 때문에 그 문 앞에 감사합니다. 그 조기 마감 선수나 특히 셀아웃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기분으로 가득 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강남팀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불꽃 강남 화이팅! 아하하, 영업을 가네요. 네. 제가 주임님 네. 사진 걸려있는 거 봤거든요. 네. 판매 100% 달성을 하셨던 거죠? 네, 달성을 했습니다. 진짜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만 꿀팁을 전달해 주신다면. 노하우라고 하면은 우선은 저희 OTC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는 그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자리를 잠깐 이렇게 비켜드리거나 해서 제품을 디테일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 제품의 성분이라든지 다른 제품과의 차별점 그리고 저희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빠르게 어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약사님과의 신뢰나 이런 믿음을 계속 지킴으로써 그 신뢰에 대한 영업사원에 대한 신뢰가 이제 제품에 대한 믿음으로 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노력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이 이렇게 바람이 불고 쌀쌀한 날에도 열심히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뭔지 궁금해요. 아, 네. 저는 OTC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소비자들이 쉽게 바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약을 그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J-Double 중해제약이 만드는 우수한 의약품을 국민들의 생명과 삶의 질 향상을 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까지 갔어. 감사합니다. 잘한다, 우리 선배님. 야, 저희 이제 드디어 네. 입성할 차례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약사님. 안녕하세요. 김우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사원 김민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역사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우리 성공한 거예요? 네. 이제 다음 약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영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판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네. 이러면 이제 영업사원의 일은 끝인가요? 아니죠. 저희가 판매를 한 거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제 판매가 됐으면 저희 제품은 내일이나 모레 이제 해당 약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도착해서 저희는 다시 방문을 해서 판매 가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약사님께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좋은 위치나 이런 거를 선점하기 위해서 제품 진열이라든지 판매했다고 끝이 아니라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뭘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제품 판매보다는 재고 관리나 재고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사님, 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사원 김미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저희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고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탭에 보시면은 여기서 주문을 하셨던 물건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 약국에 있는 재고인 거예요? 네. 이 약국에서 저희 JW 중해제약에서 주문해 주신 그런 물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저희가 재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창고 같은 공간에 저희가 따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수량 정도는 약국에서 보관을 해 주셔야 판매하는 데 용이합니다. 약사님 저희 재고 관리는 끝났고요. 네. 저희 제품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자리가 좀 탐나거든요. 네. 네, 약사님 지금 저희 재고 정리나 진열까지 저희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방문드려서 또 신제품 한번 약사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님. 네. 네. 정말 감사하고요. JW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어땠나요, 오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가를 해 주신다면 첫 번째 때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두 번째까지 갔다 오니까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좋은 영업 사원이죠. 그럼 앞으로 선배님의 그런 길을 본받아서 제가 네. 결과까지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일단은 약국에 있는 약품들이 괜히 그 자리에 진열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한 OTC 영업팀, 야 정말 전략적으로 일하시고 또 그 전략을 공유하는 팀워크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 100%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OTC 영업팀 내년에도 더욱 파이팅 하시고 2020년 대박났어요. JW의 모든 것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